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팝의 황제, The King of Pop, 마이클 잭슨이 우리들 곁을 떠난 날인데요. 2009년 6월 25일. 어제 일처럼 이제 생생해요. 아침이었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습도가 좀 높았고. 8시경부터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방송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MJ 팬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단 하루도 MJ에 대한 그 루머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무슨 뭐 산소통에서 산다더라, 뭐 코를 뺐다 한다더라라든가, 뭐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 근데 그때 당시는 태블로이드들이 어떤 방법으로건 헤드라인에 MJ something 뭐 희한한 그런 기사를 내며 신문이 팔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2009년 6월 25일 그날도 Just another fucking stupid rumor again, 뭐 이런 식으로 뉴욕 팬들은 이제 서로 통화를 하면서, yeah, did you heard that? Did you see the news or something? 막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하죠. 근데 이제 한 오전 9시, 10시만 돼도 이제 무슨, 그러니까 just another big rumor, 아주 스튜피드한 어느 또 다른 루머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됐네. 이제 저맨 잭슨이 최종적으로 이제 운명하셨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을 하여튼 뉴욕에 산다는 거는 그전 세계 각지에서 발행되는 그런 그 미디어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그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그 뉴욕에 각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그 MJ의 운명을 다루었나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저는 이거를 그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퍼서,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거를 왜 MJ의 그 비보가 담긴 소식을 뉴스 페이퍼들 왜 컬렉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대중문화계의 어떤 음악이 지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MJ를 저는 문화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위인으로 바라보거든요. 제 삶의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또전 세계 그 낮은 곳의 시선을 들이대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좀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게는 한낱 그 대중문화인들이 참 많죠. 좋은 그 슈퍼스타들이 많은데, 제게는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그저 그렇고 그런 슈퍼스타 중에 한 분처럼 생각이 되질 않아서, 그날 2009년 6월 25일은 제게는 마치 세종대왕님이 우리들에게서 떠난 것과 같은 그런 무게와 그런 레벨과 그런 볼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신문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이제 이거는 스페니쉬 커뮤니티에서 이제 발행이 된 거고요. 이것도 이제 스페니쉬 커뮤니티에 이제 발행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 뉴욕에서 이제 발행됐었던 것들. 팝의 황제 마이클, 팬들의 가슴에 묻히다. 이것도 한국일보, 이제 그 뉴욕에서 발행된 미주판 한국일보.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이거는 이제 장례식을 다룬 그거 기사였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죠. 뉴스데이, 이거는 이제 장례식을 이제
커버로 다른 거고요. 이건 뉴욕 포스트. 예. 바이바이 댄. 근데 이게 뉴욕 포스트는 아주 재수가 없는 게 시발놈들이 그 마지막까지도 제코스키즈 조이 밀리언스 인 페르웰이라고 다루는데 이 조이 제코라는 말은 비하하는 건아 시발 새끼들 아주 재수 존나게 없어 닌김이 시발 거 이거 아주 싸가지가 없는 신문사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저머니 그 독일 커뮤니티에서 나온 거고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장례식을 이제 다룬 거 이거 데일리 뉴스죠? 예, 데일리 뉴스. 데일리 뉴스는 이제 잭슨 메모리얼 스페셜 이렇게 해서 아주 제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리스가 예, 오열하는 모습하고 티어스 폴 데디 예. 이건 AM도요. 예. 이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아보니에서 그 MJ 트리뷰 스페셜 이제 발행한 거고 이거는 Vanity Fair. 예. Vanity Fair. 근데 타이틀이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Farewell to two tragic icons. 예, Fallen King, Michael Jackson. 예. 그리고 나서 Fallen Angel, Per Passet라고 이제 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그 Vanity Fair가 주로 패션하고 그 트렌드를 다루는 매거진이다 보니까 그때 마이클 웨드, 패트릭 스웨이지라든가 무슨 페르 패세트, 찰리스 앤젤, 예, 찰리스 앤젤의 그 히로인이었죠. 페르 파세트도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니티 페어에서는 MJ보다는 페르 파세트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이제 MJ의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는 했지만 그 찰리스 앤젤의 메인 히어로였던 페르 파세트 운명을 했기 때문에 앤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Fallen King, Fallen Angel이라고 예.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MJ를 사랑하는 팬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뭐 완전히 100% 괜찮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MJ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라이브 인 재팬 DVD가 일본에서 발매가 됐는데 일본에 그 요기라는 친구가 이제 보내준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This Is It 그 발매됐을 때. 이거는 아주 뜯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이 번호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만장 발매된 그 This Is It 바이널 앨범 세트인데 뜯지를 않았어요. 뜯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예, 이런 예. 있고요. 뜯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MJ 앨범이죠. 이거 배드도 뜯지를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로 스페셜로 MJ 4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한국을 떠나올 때부터 이제 제가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역사적인 앨범이거든요. 예, MJ가 성인으로서 낸 앨범으로서 가장 큰 성공을 했고 예. 팝의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에 워밍업 차원이었지만 워밍업이라고 하기엔 진짜 엄청난 앨범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요거는 아주 예전에 제가 그 파리에서 살때 그때 샀어요. 파리에 있는 생제르맹에 있던 그 버진 레코드에서 예 샀었던 거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예, 이거는 MJ 굿즈예요. MJ 굿즈고, 그러니까 주크박스 같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됐어요. 이걸 들으면 예, 이거는 그 MJ 굿즈예요. 이거는 MJ 사후에 MJ 사후에 이제 발매된 굿즈인데 이것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이거 워런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6월 25일은 한국인으로서 슬픈 날이죠. 우리가 한국전쟁이 있는 날인데 이날 또 파베 황제가 운명을 하셔서 제게는 좀 6월은 생일도 있는 달이지만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슬픈 달이에요. 슬픈 달이고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 이제 우대락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서 뭐 잠을 이렇게 쉽게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뭐랄까 마이클 잭슨이 가끔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이클 잭슨은 어쩌면 신이 보내주신 전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피부의 색깔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좌우하지 말고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아라라는. 그래서 MJ는 흑인으로 왔지만 백반증 때문에 하얀색 피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참 드라마틱하다. 이제 MJ를 우리가 너무 산업화 이후에 지나치게 지구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MJ 자신의 전령인 MJ를 통해서 이제 어스송이라든가 그런 곡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또 하고 전쟁과 그 다음에 편견과 이익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좀 말로 선정과 선동으로 교화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음악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건드리는 음악으로 우리들을 좀 치유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신의 전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클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루머와 타블로이드 그 다음에 그가 보살펴 주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배신을 당했는데 이제는 MJ가 그런 배신자들도 없고 스튜피드한 타블로이드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 MJ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MJ는 워낙 어린 시절에 음악을 시작했고 넘사의 슈퍼스타에서 그렇지 마이클 잭슨은 밴드 출신이세요. 밴드 출신. 밴드 출신의 프론트맨으로서 잭슨 5, 그 후에 이제 J5, 뭐 잭슨즈의 프론트맨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꼬마 시절 때부터 클럽에서 굉장히 다양한 밴드들과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음악은 굉장히 락적이지만 대중들과 호흡하려는 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MJ 때문에 MJ가 이제 BTS를 통해서 락과 팝에 접목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팝락의 시대를 열었고 팝락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그때 당시에 LA 메트도 사실 수혜를 봤다고 봐야 합니다. 팝락의 시대가 열리면서 뭐 브라이언 애덤스, 릭 스프링필드 뭐 무슨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리고 그렇죠. 쉐리 크로우 뭐 굉장히 많은 팝 락적인 밴드들과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마이클이 그 열어제낀 새로운 팝 나게시대는 현재까지도 주요하죠. 현재까지도 주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적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MJ는 대중들이 준 그런 권력 아닌 권력, 스타덤과 파워를 술 처먹고 니은 김에 떡이나 치고 뭐 그런 거에 허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낮은 곳에 시선을 들이워서 헝가리의 화상병동도 지어주고 기아 퇴치에 나서셨고 USA for Africa를 통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 앞장서셨죠. 예. 박 겔더프의 밴드에이드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박 겔더프의 밴드에이드는 좋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그렇게 이슈화 시킬 수 있었던 건 USA for Africa의 그 We Are the World, 굉장히 많은 슈퍼스타들이 참여했었던 그 앨범이 아주 큰 에티오피아의 아예 기아 상황을 알겠는데 그냥 일조를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클 잭슨이 떠난 날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일종의 Remembering MJ 이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많은 그 대중 음악인들이 있고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대중에게 받은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아티스트들이 몇 있습니다. 존 레논도 있고 뭐밥 딜런도 있고 그래요. 그들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직접적인 액션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은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돈, 권력, 대중으로부터 받은 권력과 돈과 파워, 그 스타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더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인데 오늘 2월 25일 MJ를 그 추모하고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아직도 솔직히 보고 싶죠. 보고 싶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당신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시리라고 믿고요. MJ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공연 왔을 때 통일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통일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지만, MJ가 통일이 되더라도 MJ의 공연을 볼수 없다라는 게참 마음이 아파요. 6월 25일, 개인적으로 슬픈 날이고, 또, 락을 사랑하고, 팝을 사랑하고, 마이클 잭슨을 사랑하는 여러, 많은 이들에게 슬픈 날입니다. 짧지만 MJ를 기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MJ는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태블로이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괴롭히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잘 쉬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해 MJ, I love you more.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어제 함께 우대락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콘코드 유니버스, 그 다음에 전앤버디스. 참 고마웠습니다. 사랑해요, 현재.